안녕하세요, 손아빠입니다. 자, 강성동 자연산 좋죠. 이거 심해서 손질해서 이렇게 보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해를 하고 이런 건 이거 많이 사시죠? 이거는 이제 낚시점에서 요즘은 많이 팔더라고요. 예전에는 인터넷에만 샀는데, 근데 이게 워낙 약해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송곳이나 이렇게 좀 굵은 걸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데 이걸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것만 가져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눈과 눈 사이에서 보면 여기 옆선 있죠. 이쪽에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선하고 여기 만나는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있어요. 여기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튀죠. 그래서 이 구멍으로 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잘 안 들어갑니다. 자, 자 이게 보세요. 방향이 여기 딱 이 거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집어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살짝 빼서 여기 꼬리 여기 약간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쪽에 자르면 동맥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꼬리 쪽에서 한쪽으로 좀 들어가서 꼬리가 꺾이는 부분, 여기 꺾이는 부분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좀 피가 좀 더 나오죠. 자, 이렇게만 사실 하셔도 집에 가져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장을 여기 빼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이거는 이게 비늘도 이게 수분이 날아가면 마르기 때문에 집에서 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밀치 1kg만 하면 되지 나. 뭐 낚시 가서는 물이 없으니까 비늘을 싹 친 다음에 요 정도만 이렇게 대충 쳐가도 집에 가서는 힘들지 않거든요. 이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치려면 칼을 칼로 이렇게 구석구석 하면 칼까지 칼로 해야 돼요. 이걸로는 좀 힘들거든요. 7만 5천 원. 4만 5천 원 샀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 한 마리 한 마리 깎아줘야지. 이거 7만 원 해준다는 거 아니냐? 7만 5천 원. 7만 5천 원이겠지. 응. 여기다가 요거 저울 넘겨서 이거 2만 5천 원. 저울은 하나하나 다 넘겨주니까 적지 않아요. 자, 이렇게 씻고. 박스비는 이거 2천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배를, 내장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이게 홍합 있는 걸 많이 먹으면 오늘 가서 드실 거면 이거는 끊어지는 고기가 아니니까 그냥 사려가시는 게 낫고 내일 드실 건 이제 토마토 가져가. 아가미 뺐을 때는? 아 그러면 다 우리가 해드릴게요. 딱 두 접시 해가지고 딱 다시 저장해드릴게요. 아가미까지 빼버리면 편하겠죠. 그리고 저는 핏대를 그리고 물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이런 거 하나 갖고 와서 핏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나 그러면
일단 바닷물로 한번 헹구시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씻어주면 집에 가면 이게 코만 뜨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수건에 말아 가셔도 되고.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철저하고.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지.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나가세요. 손을 빼고. 꼬리 쪽에 핏 묻은 거 좀 씻어줘. 자, 이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 집에 가져가실 때는 이렇게 수건에 그냥 싸서 이렇게 해서 얼음에 딱 채워가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고, 뭐 해동지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으신 분들은 해동지를 이렇게 한번 딱, 해동지 같은 걸로 수건이나 해동지를 한번 닦아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거의 모든 작업이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